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다.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참 요즘에는요 웬만한 책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손에 집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어떤 책이 필요한지를 제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고 행동의 방향까지 잡아주는 책은 아직은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팬데믹 온 지 언제예요? 전 세계로 퍼진 지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에 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세상, 이 팬데믹 이후에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지에 대한 책은 빨라야 가을쯤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리포트만 쏟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다 읽고 있는 중이에요. 모든 자료를 찾아서. 그래서 생각했어요. 제가 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그 와중에 여러분, 그 와중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내 일에 어떤 영향이 올까, 과연 나는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뭔가 변화할 방법은 없는 거야 라고 단서, 힌트를 얻고 싶은 분이 있다면 드디어 제가 한 권 찾아냈습니다. 이게 언컨택트라는 책이 얼마나 재빠르게, 내 보기에는요 1월 달부터 바로 준비하지 않았으면 이 책은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편집 기간 생각해보면 이 언컨택트 사회를 굳이 이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이 일로 갈 거라고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짚게 됐습니다. 지금쯤 여러분에게 어떤 힌트를 주는 데는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김용섭, 날카로운 상상력 연구소 소장이고요. 트렌드 인사이트, 비즈니스 크리에이티비티를 연구하시는 분이고 경영전략, 컨설턴트,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하나, 롯데 뭐 이런 기관에서 강연도 하시고 저서도 꽤 많아요. 주로 다 완전 다 트렌드 관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연구했으니까 이런 책이 나올 수 있었겠죠. 정말 재밌습니다. 과연 우리는 키스는 할 수 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제일 거리두면은 절대 성과가 안 나는 게 연애 아니겠어요? 발렌타인데이 때 숙박업소가 미어 터져야 된대요. 일상이 깨지네요. 같이 마스크를 쓰고 합동 결혼식을 한 사진은 정말 놀랍다 못해서 참담합니다. 옷을 사려고 해도 피팅룸에 들어가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가 거기 만졌을까? 여행? 안 가는 거예요. 저자가 처음 얘기하는 거를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그런가에 대해서 한번 확신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컨택트 새로운 시대 말이에요. 언컨택트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사람에겐 사람과의 연결과 접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들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언컨택트다. 언컨택트는 불안하고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가진 욕망이자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다. 언컨택트는 우리의 소비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다. 유통산업을 비롯해서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종교, 정치, 연애, 의식주, 사회적 관계, 공동체까지 바꾸고 있다. 우리는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를 맞이했다. 단어가 주는 첫인상 때문에 오해하면 안 된다. 언컨택트는 서로 단절되어 고립되기 위한 게 아니라 계속 연결되기 위해서 선택된 트렌드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우리가 언컨택트로 와 있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카톡으로 하고요. 문자로 하고요. 그리고 편리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굳이 직장에 나가지 않고 리모트 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분해보세요. 컨택트 시장에 계속 있을 것 같은 거 몇 개 얘기해보세요. 컨택 안 하면은 도저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 일단 연애요. 두 번째 뭐예요? 여행이요. 안 가면 무슨 수로 거기를 보겠어요. 그죠? 먹는 거? 아니죠. 배달하면 되죠. 옷도 배달하면 되죠. 온라인 쇼핑하면 돼요. 근데 여행도 온라인 쇼핑 가능할까요? 이 책을 읽고 난 제 생각은 여행 산업은 있긴 있는데 무지 비싸지겠구나. 웬만한 사람은 여행을 잘 못 가겠구나. 옛날에는 저비용으로 따닥따닥따닥 붙어 앉아갖고 가서 따닥따닥따닥 가이드 따라다녔어.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여행을 하려고 그러겠네? 아하. 그럼 모든 숙박업소와 음식점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위생이네. 그럼 위생을 인증하는 회사가 생기겠구나. 바이러스 위생 상태 점검해주고, 오케이 마크 받은 그런 데만 잘 되겠네. 사람들은 안전한 데는 돈을 훨씬 더 많이 내겠네. 여러분, 컨택트 시장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다른 게 들어와야 돼요. 이 책이 쓰여진 배경은, 언컨택트 시장이 커진다, 라는 건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티핑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로 가려고 인공지능도 다 준비하고 있었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이 바이러스라는 티핑 포인트가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제 할머니들까지 언컨택트로 가야 돼요. 왜? 생존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나지 않고도 향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디지털 진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디지털 진화를 우리는 하려고 할 수밖에 없죠. 두 개가 있어. 사람들은 만나서 해결을 했었어. 근데 뭐가 생겼어요? 소셜 디스턴스가 생겼어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사회적 거리를 가까우면 어떻게 돼요? 감염되잖아요. 하다 말겠지, 두달 하다가. 여러분, 뭘두달 하다 말아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약 1년 6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습할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도 예측하세요? 완벽히 여기로는 못 돌아가고요. 찔끔찔끔 돌아갈까요? 야, 여기는 가. 이제 학교는 가. 갔어. 근데 누구 하나 뭔 일을 생기면, 야,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이걸 반복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이걸? 얼마 동안? 백신 나올 때까지. 이동안 우리는 뭘 학습할까요? 옛날에 만나서 했던 걸안 만나고 하는 방법을 엄청 개발해야 되겠죠. 이게 뭐예요? 여기를 다 뭘로 메꿔요? 다 디지털로 메꿔요. 언택트 시장이 엄청 진화할 거라는 거죠. 시장이 글로 진화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모르면 소비도 못한다는 뜻이죠. 사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 사업이 그렇게 진화 안 되면 나는 돈 벌기엔 다 틀렸다는 뜻이죠. 이 뉴트렌드는 과거의 뉴트렌드와 다릅니다. 이 책에서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연애를 하는데 죽을 정도의 사랑을 느끼고 싶지, 사랑하다 죽고 싶진 않잖아요. 아, 그러면 되게 안전한 사람을 사랑하면 되겠구나. 어머, 걔가 이미 했었네. 허라는 영화 보셨어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강아지 봐도 사랑에 빠지는데? 사랑에 빠지잖아. 어, 왔어, 엄마 왔어. 저기, 그런 게 없어. 꼭 강아지가 아니고. 왔어, 그대. 오셨어요. 저녁은 드셨어요. 오늘 기분 안 좋아 보이네요. 이런 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가상현실, 증강현실들이 훨씬 더 발전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까지 누적 이렇게 하고 왔는데, 티핑 포인트가 만들어진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컨택트 시장 다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엄청 힘들어요. 1년 반 힘들 거예요. 자, 언컨택트 시장은 어떤지 아세요? 웃고 있어요. 티핑 포인트를 맞이해서 이렇게 뛰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을 순 없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컨택트 시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강의했잖아요. 500명 1000명 모여서 강의하는 강의는 이제 되게 힘들 거예요. 추억 속에 남아요. 아, 사진, 아, 많이 찍어놨다. 다행이다. 사진 많이 찍어놨어요. 막 1000명 앞에서 이러는 거 내가 많이 찍어놨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언컨택트 시장을 연습을 하고 있었네요. 2년 전부터. 뭐요? 유튜브요. 그래서 저는 이쪽을 키워나가야 돼요. 자, 여기서 어떤 슬픔이 오냐면, 그래도 사람이 만나야지. 예. 다른 방법을 인간은 찾아낼 거라고 봅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고, 왜 당신들이 언컨택트 시장에 눈을 돌리고, 비즈니스를 약간 방향을 전환해야 되며 어떤 요소를 결합해서 만들어야 되는지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M&A라고 부릅니다. 나의 컨택트적 자산과 언컨택트적 자산과의 아주 자발적인 M&A예요. 내 몸에서 내 뇌가 M&A 되는 거죠. 내 뇌가, 내 생각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뭘까요? 업무 환경이겠죠. 이번에 우리는 억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아마 젊은 친구들이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안 나가도 됐었다야. 그 친구들 회사 안 나와도 밖에서 리모트로 일해도 되겠네. 여러분, 중요한 건 고용당하는 사람과 고용주와 둘다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준비해야겠다는 생각 안 드세요? 언컨택트 시장에서 인재 개념이 바뀔 겁니다. 리모트 워크가 되게 되면, 왜 우리 회사 다니면 그러잖아요. 일하는데 잘못하면, 야, 갖고 와봐, 내가 해줄게.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실력 그대로 사회와 직접 거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면 대결을 안 하면 이 문제는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위기 시대에 다이어리 함께 쓰는 이
용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용클 여러분들도 다 읽으시고요. 100만 구독자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각 뉴스만 볼 게 아니라 머리를 인사이트 있게 돌리려면 관련된 책을 하나는 읽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나온 책 중 이게 언컨택트 사회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세상,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트렌드들을 잘 정리해서 싹 한번 훑었어요.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컨택트의 시대를 살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로 촉발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언컨택트.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건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 언컨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욕망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진화 코드다. 언컨택트는 소비의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 종교, 정치 다 바꾼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을 이해하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다. 빨리 나와서 다행입니다.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언컨택트적인 툴을 적어보세요. 댓글로. 유튜브, 인스타, 전자지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언컨택트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시장에 여러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나. 그리고 우리 유튜브 대학생 여러분들은 좀 더 심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컨택트적인 사람과 직접 매우 가까이 접촉해서 하는 사업이나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언컨택트로 바꾼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상상을 발휘해서 써보십시오. 웹툰 작가가 되란 말씀입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서 A4용지 한 장, 아무리 못해도 반 장 정도로 써서 유튜브 대학생분들은 과제에 제출해 주십시오. 자, 숙제 힘들어도 해야 훨씬 진화하십니다. 다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김미경 TV가 깜짝 놀래요. 지금 벌써 100만이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런 여정에 여러분 100만 구독자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언제나 너무나 힘이 나고 뿌듯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거를 축하도 하고 나누기 위해서 좀 하나를 준비했어요. 4월 24일 금요일 밤 9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을 만나볼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100만 구독자 잔치잖아요. 잔치상에는 뭐가 많아야 되잖아요. 푸짐한 선물을 제가 준비를 많이 해놨거든요. 엄청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잔치니까 여러분 축하드리시고 여러분 즐기시고 선물도 많이 받아가고 우리 모두 같이 힘을 낼 수 있는 100만 축하 라이브 방송 여러분 다 4월 24일 금요일 9시에 여러분 뵙겠습니다.